알파벳 字母表어린이들은 A 부터 Z 까지알파벳을배운다孩子们从 A 到 Z 学习字母表덧셈加法학생들은간단한수학문제로덧셈을연습한다学生们通过简单的数学题练习加法뺄셈减法뺄셈은숫자간의차이를찾는데도움이된다减法帮助我们找出数字之间的差异곱셈乘法곱셈은반복된덧셈이다乘法是重复的加法나누셈除法나누셈은물건을공평하게나누는데도움이된다除法帮助我们平均分配事物독서阅读책을읽는것은어휘를향상시키는데도움이된다读书有助于提高词汇量쓰기写作이야기쓰기는창의적인기술이다写故事是一种创造性技能과학科学과학수업에서는식물과동물을공부한다我们在科学课上研究植物和动物역사历史과거에대해배우는것은역사다学习过去的事情是历史지리地理지리는우리에게지도와장소에대해가르쳐준다地理教我们关于地图和地方수학数学수학은숫자와계산에관한것이다数学就是关于数字和计算선생님老师선생님은학생이배울수있도록도와준다老师帮助学生学习학생学生모든학생은독특한학습방법을가지고있다每个学生都有独特的学习方式학교学校우리는새로운것들을배우기위해학교에간다我们上学是为了学到新东西교실教室교실에는책상과의자가있다教室里有桌子和椅子
숙제 家庭作业 학생들은 숙제 과제를 완료한다. 学生完成家庭作业 연필 铅笔 연필은 쓰기와 그리기에 사용된다. 铅笔用于写作和绘画 종이 纸 우리는 종이 위에 글을 쓰고 그린다. 我们在纸上写和画 미술 艺术 미술 수업에서 학생들은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만든다. 学生在艺术课上创作美丽的艺术品 음악 音乐 음악 수업에는 노래와 악기가 포함된다. 音乐课包括唱歌和乐器 쉬는 시간 休息时间 쉬는 시간은 학교에서의 재미있는 휴식 시간이다. 休息时间是学校里的一个有趣的休息 도서관 도서관 우리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 我们在图书馆里读书 과학 실험실 科学实验室 과학 실험실에서는 실험이 진행된다. 科学实验室进行实验 시험 测试 학생들은 배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시험을 본다. 学生进行测试以显示他们所学的内容 백팩 背包 백팩에는 책과 학교 용품이 들어있다. 背包里装有书籍和学校用品